탈주 시스템이 있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 승률 66% 괜찮아. 분풀이 한번 해야겠어. 아, 진짜 불쌍하다. 캐릭터 리리인데 지키지 못한 딸이라고 써져 있어. 갑시다. 아니에요. 저 정도로 뭐 잘못되지 않습니다. 뭐 항의까지 합니까? 저는 지든 이기든 즐겁습니다. 안 그러면 68%한테 안 덤비죠. 66%인가 얘? 그래, 린이니까 나 린 넣어준다. 린한테 한번 죽어봐라. 카피 폐각이야? 이상하네. 카카시만 들면 힘드네요. 게임이 진짜 좋았는데. 좋았어. 오, 야, 이 사람 움직임 되게 좋아요. 그렇지, 목둔 씨. 통나무 정이구야, 이씨. 그렇지, 좋았어. 통나무 정이구야. 쫄아서 도망간다, 통나무에. 이거지, 응답. 가냐! 좋아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참교육의 시간이 왔도다. 이번에는 카카시 좀 이겨보자.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야, 이거 대드면 안 돼. 대드면 안 돼. 각서 끝낼 때까지 기다리자. 역시 스사노오는 스사노오야. 그냥 죽진 않아. 오케이. 크로아차. 일단 한번 눕혀 주고요.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승률 66%. 오늘은 임마 못 이겨, 임마 너는. 가자. 여기서 치돌이. 요건 몰랐겠지. 아, 아프다. 이거 림만 가면 게임 끝나. 림만 가면 게임 끝나. 이거 가득 깨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가득 깨줘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데미지 얼마 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내가 바꿔치기 많이 차기 때문에 난 무한 긍정으로 간다. 이거 산미 폭주하면 몰라, 게임 충분히 가능해. 좋았어. 하나! 가자,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좋았어! 산미 폭주하면 게임 모른다 했어, 내가!
도와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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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미 복주하면 내가 게임 모른다고 했어 안 했어? 죽어요. 66% 승률 잘 막았습니다. 통나무가 또? 통나무 정의구현 샷. 뭐야? 획득 배트 포인트가 8이야? 이제 다음 판 승급전 예상합니다. 어, 오글거려서 이분 죽여야겠네요. 통나무 정의 구형 가자. 아청 한번 가자. 아청. 아청 한번 가. 아청. 아청 조합 한번 가자. 아, 난 이번에 이겨도 랭크 승격이 아니네. 아니요, 아청이 제 취향이 아니고요. 오비토가 린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라도 이뤄준 거 하는 거 한 거야. 아,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이제 게임해야 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무서우신 분들이네. 어. 동나무 정. 아, 아파, 아파. 아파, 진짜 아파. 이거 뭐야, 진짜. 안 되겠어, 이거. 쫄았지, 너. 어? 궁금하지, 내가 어떻게 게임하는지. 나도 몰라, 얘는 사실. 가자 린! 나 방금 이었냐? 인줄? 한번 딱 느낌 와서 해봤는데. 일어나 기폭찰. 일어나 기폭찰. 흐리리리. 죽어요.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이 캐릭터? 이 캐릭터 개 좋은데? 오비토 개 좋은데요? 와, 오비토 위치 개 길어서 상대 평타 무시해버려. 이거 봐, 한 대도 못 받고 막고치기 상대가. 물론 뭐 개인 기량이라는 게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카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야야, 아파 아파. 통나무 정의구현. 아, 통나무 피해가다니.
어 단단해. 어 오비토 단단해요. 어. 한번 가볼까 얘. 뭐지? 아 이거였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야? 아니 동작 때문에 각성하는 게 안 보였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참교육이다. 참교육 참교육 참교육. 이씨. 거의 최소 지금 동물원 조련사였다. 동물학대 지렸구요. 어 육도선인이 어떻게 구미를 다뤘는지 어 이제 좀 알 것 같다. 어 오비토 괜찮은데요? 오비토가 조금 평타가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어 아 이조 한번 해봐야겠다. 더 캐릭터가 약간 쓸만하네. 이제 오비토를 상대로 이제 참교육하러 온다 이제 애들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이제 온다고 이제 참교육 시켜주러 온다 이제 분명히. 아 90% 승률? 이것도 고민하게 만드는구만. 제발 중국인 마이클 한국인 아니신가? 마이클은 제발 노노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뭐 해야 되지? 아 사라다. 이기면 랭크 승격이야 나. 이번 이기면 나 랭크 승격이야. 아이센 가이시 가자! 아 뭐야 이거 안 들어가네. 게이드 가자! 가자! 보보의 검! 어? 아 또 바꿔치기 밀리네. 이거 40이면 어떡합니까. 상대 지금 어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아져. 수리검에 맞아 죽으시네. 좋았어. 가자. 어 이거 좀 준비해왔다. 이제 준비해왔어. 어, 교육됐다.
어디로 오시려고? 어디에? 통나무 정의구현! 그만! 가만있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건 뭐 가드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사노우로 넘길 가능성이 좀 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나쁘지 않아. 그래, 그래, 그래. 많이 맞아주자. 자, 이걸 또. 다 왔는데, 다 왔어. 다 왔다고! 니가 고압이란 말이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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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어와, 어딜! 바꿔치기 없으시면 곱게 죽으시면 되시겠네요, 이제 게임. 수고요! 자, 한 목숨으로 승률 90% 파괴. 근데 이게 필승 카드라 보긴 애매한 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마무리 카드로 세 보이게 쓸 수 있는 거야. 초반에 막 통나무 통나무 지금 정의구현 이런 거 하다가 개 털리고 있으면 저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나 승급했다. 하급 닌자 소대장 됐네. 자, 이제 배트 포인트가 뚫렸겠는데요, 좀. 오비도 괜찮네, 카드가. 2000 이제. 하나. 한인소 씨. 하급 닌자 소대장이었던가 내가. 야, 이분들은 중급 닌자 대대장까지 가셨네. 와, 지금 중급 닌자가 얼마나 더 가야 돼? 그럼 배트 포인트를. 나 이제 몇일까? 105이다. 야, 거의 다 왔어. 102 지니까지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돼. 2100점만 돼도 지금 100이 안에 들어간다. 기간 한정 이벤트는 2월 14일 날에.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멀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나루토 방송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해설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 조마무 많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